아니 뭐라고? 9월달에 꼭 가입을 해야 돼. 5가지 보험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전설의 보험 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험왕이 2주 앞으로 이제 마감이 될 전설의 보험 5가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0월달부터 보장이 축소될 보험 5가지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짜잔! 자, 바로 엘사생명의 재가급여 보험이에요. 자, 타사는 그대로 있겠지만 엘사생명 재가급여는요, 지금 현재 10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아쉽지만 보장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60세까지 100만원까지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데요, 7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61세에서 65세까지는 지금 현재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 게 일단은 지금 현재 50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엘사생명의 장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망 시에 해지 환급이 아니고 내가 납입했던 계약자 적립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책임 준비금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10년간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두 개를 정말 불필요하지만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엘사생명은 약관에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지라도 타사처럼 일단은 보험료나 보험금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쭉 일단은 회사에서 정한 보장금액을 가입 시점 그대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건전성이나 손해율이 높을 경우 일단은 보험료나 보장금액이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약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약관의 해석인데요, 보험회사에서 타사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약 등급을 받고요, 6가지 항목이죠. 방문요약,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용을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약 수급자예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약 수급자인데요, 일단은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약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지지원 등급은 추후에 6등급 아니면 7등급, 8등급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면 나중에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엘사생명만의 재가급여의 탑1이죠. 일단은 판매율 1위인 재가급여 엘사생명, 일단은 10월달부터는 보장금액이 10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사의 수수비 보험이에요. N사의 수수비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가입할 때 물론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지만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이 생명보험에 N사가 있다고 하면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워낙 잘 나오고 지금 현재 종수수비가 업계 최대 보장한도죠. 1종이 30만원, 2종이 9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10월달부터는 1종 30이 20으로 축소가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90만원이 60만원 축소된 3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큰 단점이죠. 20세 전에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됐던 질병수수비가 5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수수비가요, 매회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10월달부터는 매회가 0과 1회죠. 간트푼이 같은 질병 시에는 0과 1회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9월달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챕터 3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고당 대통 운수 대통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고혈압 500만원, 당뇨 500만원, 그 다음에 대상포진 500만원, 통풍 진단시 500만원, 이 모든 게 합산해서 각각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5천만, 일단은 지금 인구 중에 성인분들은 거의 3천만 명 이상, 그런데 이 부분에서 1천만 명 이상 고혈압, 당뇨로 앓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포진과 지금 현재 통풍 진단 시에는 거의 500만 명 이상 지금 환자분이 앓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1,500만 명 이상 고당 대통으로 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그 다음에 통풍 진단비, 그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추석 전까지, 앞으로 2주 채 남지 않는 추석 전까지는 500만원, 고혈압 500만원, 대상포진 500만원, 당뇨 500만원, 통풍 진단비 모두 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석 전에, 9월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사의 수술비 보험이에요. 기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50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그 다음에 치액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5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값 보험료죠. 타사는 5종 같은 경우 1,000만원 보험료를 측정을 하면요, 거의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기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 5종이 1,000만원 넣어봤자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10월달부터는 2,000만원이 아닌 어린이보험, 성인통합보험, 유병자보험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보장한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9월 전에 가입을 하셔라.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H생명 혹은 S화제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지금 현재는 S화제 같은 경우는 26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H생명이죠. 호랑나비, 네, 고당 대통 플랜 가입이 가능한 H생명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 일당이 26만원까지, 기존에 한 개를 가입하든 두 개를 가입하든 세 개를 가입하든 누적 없이 2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10월 1일자로 모든 보험회사가 10만원 미만으로 축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지금 현재 H생명이든 S화제든 D화제든 26만원 혹은 31만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10월 1일부터는 26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9월 전에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주째 남지 않은 9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5가지 항목 다시 한번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엘사 재가급여 100만원에서 70만원 축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당 대통, 지금 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10월달부터는 축소가 된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엔사의 수술비보험 1종 32, 20, 2종 92, 30으로 축소가 되고, 질병수술비 20세 전에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50만원 축소가 되고요. 종수술비가 매회로 보장이 되지만 이 또한 연간 1회로 바뀌기 때문에 9월 전에 미리 준비하셔라. 자, 네 번째로는 간호간병 통합 일당이에요. 지금 이제 26만원, 31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어쩔 수 없이 10월달부터 26만원, 31만원이 10만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준비하셔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기사의 종수습이죠. 5종 같은 경우 반값 보험료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1,00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쉬워요. 저 보호망이 목요일날 오전에 이런 내용들 알려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앞으로 7일 럭키 7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추석에는 빨간 날이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들이 지금 빨간 날 쉬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다섯 가지 항목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9월달 마지막 보험회사는 독수리 오영재, H생명 고장대통, L사 재가급여, N사 수술비보험, 그리고 S화재 아니면 H생명 강간통이 26만에서 10만원 축소가 되고요. 마지막 지금 D사의 수술비보험 5종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가 된다.